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식 기반 경제와 글로벌화의 트렌드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이 신흥 시장이 또 글로벌화에서 지속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3억 인구의 중국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고 인도가 몇 명인가요? 하여튼 뭐 거기도 한 10억 정도 되나요? 인구의 인도가 갑자기 소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원전쟁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것이 광산물이 됐던, 농산물이 됐던, 원자재가 됐던 이런 건 뻔한 확실하다 이거예요.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소고기 먹기 시작할까 봐 제대로 많이 먹, 많이, 뭐 지금도 먹지만 더 많이 먹을까 봐. 좀 우스갯소리로 중국 사람들이 샤워할까 봐. 이런 걱정한다고요. 물무적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까 내수 진작한다 그랬죠? 중국이 내수를 진작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소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한다 더. 그러면 소를 키워야 되고 소를 키우는 데는 또 많은 사료가 들어가고요. 그럼 농산물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득이 생기면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건좀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전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환경 문제, 우리가 지금 아주 직접 당하고 있죠. 간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들 전 세계적으로 뭐 그래서 지구 온난화 문제 지금 심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후가 영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찜통더위에 시달릴 때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찜통더위를 피해 갔는데 하여튼간에 태풍도 자주 오고 찜통더위에다가 또 겨울은 또 엄청 춥고 갑자기 눈은 많이 오고 최근에 분명히 기후가 이상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환경 문제, 기후 온난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 필연적으로 2010년대 이후에 패러다임 변화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날 것이 그린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린 이코노미.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는 뭐 그것이 스마트 그리드든 수처리 관련 산업이든 에너지 저장 사업이든 친환경 차든 신재생 에너지든 뭐 원자력이든 이런 분야가 급속도로 커질 거라고 예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한국 기업도 최근에 태양광이나 뭐 풍력 등등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9월 초에 일본에 갔을 때 니산이 그 세계 거의 최초로 상용화한 전기자동차 리프 공장에 갔었는데요. 예. 근데 잘안 팔리고 있죠. 물론 이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에서 차는 나왔는데 1년에 한 3만 대 팔았다고 합니다. 적자를 아마 엄청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 그린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셰일가스 혁명입니다. 셰일가스가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셰일가스라는 과거 개발을 하지 못했던 지하에 묻혀있는 가스들을 개발하는 기술이 나옴으로써 이게 뭐 인류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쓸수 있는 양이 현재까지 발견된 양이 그렇고 앞으로도 엄청 많기 때문에 석유 고갈을 굉장히 우리가 우려했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는데 셰일가스 혁명이 지금 지난 2, 3년 사이에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을 반토막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화가 될 것이다. 미국은 복도 많아요. 그죠? 그것도 또 미국에서 지금 많이 개발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중국에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탐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하여튼 이 셰일가스 혁명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건데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싸지면서 석탄이 대체가 될 거고요. 일단 먼저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석유를 대체합니다. 석유 고갈에 대비해서 그린도 얘기 많이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쪽으로 대체가 된다면 이 그린 또는 친환경 아무래도 천연가스는 좀더 친환경적이거든요. 원유보다는 완전 친환경은 아니지만 여기다 또 경제 위기가 겹쳐가지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거는 정부 보조금 없이는 경제성이 없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유럽이 주로 보조금을 많이 줬는데 지금 보조금 주게 생겼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봉착해 있는데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첫째,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같이 경제성이 없는, 아직은 경제성이 없는 분야, 그 보조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의 관심사도 바뀌고 있고 보조금 줄 돈은 없고. 그래서 급속도로 지금 셰일가스 쪽으로 분위기가 쓸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발전도 셰일가스로 하고 굉장히 그런 쪽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제조업의 부활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값싼 셰일가스를 활용해가지고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지난 10년 사이에 석유화학 공장이 만들어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석유화학 공장을 만들고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할 수 있다. 중국의 인건비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시 미국으로 제조업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논의가 미국에서 활발히 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 바로 그 셰일가스 혁명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한테는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옵니다. 결국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은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셰일가스 혁명이 가져오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또 친환경차 시대를 늦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자동차,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성 문제가 있고요. 한 번 충전해서 150에서 200km뿐이 못 가는데, 제가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본 적이 없어요. 인프라 투자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인프라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폼나게 전기자동차를 샀는데 충전을 못 시키면 아무짝에서 쓸모없는 물건이고요. 물론 닛산 리프는 집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8시간 충전하는데 전기요금이 아마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국, 일본에서 지금 먼저 보급을 시작하고 있는데 일본이 원전 사태로 지금 전기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 원전 사태, 이거는 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 전기자동차 시대의 도래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그 인프라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 뭐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팔이 날릴 가능성이, 아니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친환경차의 패러다임도 지금 이거를 액화해가지고 셰일가스나 이런 거를, 그래서 CNG, 뭐 LNG 이런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하이브리드 차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닛산 자동차 대규모 투자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죠? 결국은 또 우리나라 자동차 2차전지 쪽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게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촬영이 아니면 제가 어떤 회사인지 직접 다 검명을 하겠는데 어떤 회사인지 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에 대규모 투자한 회사들 큰일 났고, 상당 부분 지금 또 이 자동 친환경차 쪽에 특히 자동차 배터리나 이런 데 투자한 회사들 당분간 재미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 셰일가스 혁명이 불러오는 무서운 변화인데요. 하지만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셰일가스를 개발하는데 또는 셰일가스를 액화시키고 이거를 저장하고 또 운송하는데 이 분야는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개발하는 데는 특수한 강제라든지 소재들이 필요한데 우리 포스코 같은 회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 분야에서 또 저장 시설을 만든다든지 압축 저장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운송 시설 만드는 거는 우리 조선업계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변화, 패러다임이 바뀌지만 또 여기서 기회를 찾아내고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야죠.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경영의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셰일가스 혁명에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진짜 세계 기상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저탄소 경제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은 빨리 태양광이나 풍력이 더 활성화돼야 되고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차가 빨리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걸 다 늦출 것 같아요. 셰일가스 혁명이. 그래서 이게 세계 어떤 기후 문제나 이런 게 임계점을 넘어가는 불상사가
안 일어나기를.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런 부분들. 하여튼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조점이 높아진 게 지속 가능 경영입니다. 거기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고려도 물론 있고요. 또 윤리 경영이나 어떤 그 정도 경영의 이슈 이런 문제 포함해서 결국은 기업이 사회의 규범을 어긋나는 형태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회와 같이 움직이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특히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탐욕, 특히 월가의 금융기업의 탐욕이 금융위기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그런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강조점이 미국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할 수는 없고 그 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의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압력은 강해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